새벽부터 큰 악재가 전해진 거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3%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코스피도 오늘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더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코스닥은 5%까지 낙폭이 더 커졌으니까요. 또 상징적이지만 2200선이 또 무너진 것도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는 특히나 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충격을 줬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은 사실은 뭐 오늘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또는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소위 말하는 어떤 금융위기의 전조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오늘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얘기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KT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시장 불안 이유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좀 크게 보자면요. 세계 좀 실물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하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겹쳐져서 만들어진 불안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로 이제 경기나 기업 실적의 둔화 우려가 조금 그 하반기 들면서 좀 불거졌고요. 예. 예를 들면 순환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기가 뭐 완전 고용 상태인데 추가로 이제 개선될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 이익은 뭐 계속 좀 좋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예. 이제 그런 경기 개선의 한계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신흥국 쪽으로도 경기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 확산되면서 다 같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연초의 전망은 조금 누그러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와 기업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가 조금 깔려 있었고요. 예. 둘째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기나 기업 실적은 조금 그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금리는 좀 올라가는 분위기, 이런 그 상반된 그 양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예. 지난 1월 말, 2월 초에도 시장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하향 전망이 나오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반해서 금리는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완전 고용을 동반한 이제 경기 확장에 뒤따라서 유가나 자산 가격 같은 것도 이제 오르니까요. 물가가 이제 뒤이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또 이로 인해서 미국 통화당국 측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는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뭐 얘기로는 뭐 11월 달에 연준이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만약에 연준이 정말 11월 달에 트럼프가 뭐 크레이지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금리를 실제로 또 올리면 여파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기와 기업 실적이 강하다면 네. 뭐 금리 인상을 뭐 시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네, 전체적인 경기나 기업 실적과 같은 좀 핵심적인 펀더멘탈이 약간 다소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계속 긴축 기조로 간다면 경기와 통화정책 유동성 간의 어떠한 상반된 움직임 미스매칭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역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뭐 10월달 내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요. 11월 뭐 초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연준이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물론 네, 세계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하고 네, 주가가 빠지고 또 뭐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뭐 한 분기 실적 가지고 판단할 뭐 통화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예. 가뜩이나 이제 뭐 조금 경기가 좀 하향 기조로 접어드는 듯한 분위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태, 네. 또 경기 전망이 계속 하향 수정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이 조금 계속 흔들림을 보인다면
연준도 그렇게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시각을 좀 우리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한 7, 8거 오늘까지 한 8거래일 동안 2조 원 훨씬 넘게 주식을 팔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들이 분분한데 한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출이 좀뭐 일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그 한미 금리의 역전, 특히 기준금리의 역전이 바로 외국인 주식 매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이 뭐 약간 구간에 따라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만 누적적으로는 한 3조 6천억 원을 팔았는데요. 이게 이제 좀뭐 국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연초부터 좀 불안정성이 커졌거든요. 신흥국 환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령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브라질, 뭐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들의 환율이 연초 대비 크게는 뭐한 10%에서 작게는 10%에서 크게 한20% 하락했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환율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연초 대비 그 달러 인덱스 저희가 이제 DXY 지수라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고작 한 3, 4% 정도밖에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한4%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독 달러 지수가 신흥국 환율에 대해서 강했다. 신흥국 환율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의 환율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미국의 단기 금리가 올라갑니다. 연초에 한 1.9% 정도에 불과했는데, 국채 2년물 기준으로요. 지금 거의 거의 뭐 3%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1% 100BP가 올라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신흥국 전반의 환율의 하락과 단기금리 상승이 겹치니까,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나 외환 조달에 있어서 체력이 약한 이러한 신흥국들이 계속 불안정을 그렇겠죠. 일으키다 보니,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뭐 외환 체력 측면에서는 뭐 선진국보다 더 우수한 상태이지만, 글로벌 자본의 흐름 측면에서는 일단 상당히 그 열의에 놓인 거죠. 만약에 이제 한국 경제나 기업 이익이 이런 글로벌 금융 환경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정도로 매력이 강했다면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도 조금 전망이 이제 약해지면서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약세 흐름의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어쨌든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금리 상승 이런 구도에서 전체적으로 신흥국 자산을 줄여왔다. 그 그렇게 과정에서 한국 주식도 좀 예외를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웠다. 만약에 이제 한미금리 차이가 지금 기준금리 차이로 0.75%포인트지만요. 이게 이제 더 커지면 신흥국의 외환 불안정성이나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더 확대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자금을 더 팔고 나가게 만드는 빌미나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였습니다. 시장에 조금 한정했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펼쳐서 글로벌 또 우리 얘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님 그래서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좀 불안하게 요즘에 좀 상황을 좀 보고 계셨습니까? 예, 우선 그 신흥국 위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뭔가 좀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더니 이제 결국은 이게 그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악재라고 하는 악재를 만나더니 이제 그게 폭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축적이 되다가 한번 팍 그러니까요. 터지고 축적되다 예. 터지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는 이런 신흥국 위기, 금융 위기. 참 금융 시장이 어떤 때는 참 편안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예. 자본 조달도 하고 가격도 예. 형성되고 예. 돈도 벌고 좋은데 이렇게 또 한번 버블이 형성됐다 터지듯이 갈 때는 정말 불안함을 자아내는 겁나죠. 겁나는 예. 예. 오늘 아마 폭탄, 아까 예. 저 그 정철진 평론가도 여의도에 오늘 두 사람을 만났는데 뭐 거의 여의도도 오늘 패닉 분위기였다고 얘기할 그럼요. 정도니까 예, 충분히 좀 교수님 말씀이 좀 예. 공감이 가는데. 예.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잖아. 뭐 일본도 뭐 직장은 많은데 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그렇죠. 못 구해서 뭐 난리다 이런 얘기도 예. 독일도 예.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오늘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시장 다들 크게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경제는 좋은데 왜 이렇게 시장은 불안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변화를 하는데 그렇죠. 이 금융은 자꾸 나중에 일어날 거에 대한 예상을 반영해서 미리 그냥 그걸 반영을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미국 좋고 일본 좋다. 그러나 앞으로 좀 어째 걱정된다. 아. 예. 그 걱정된다는 것이 이제 그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실물은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좀 미중 갈등 문제, 신흥국 문제 글쎄요. 영 불안하다 하면서 먼저 그냥 폭락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실물과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이 따로 노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신흥국발 뭐 금융위기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그게 제일 그 어떤 때 좀 이해가 안 갔듯 갈 듯한 것이. 아니 왜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무슨 일 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그렇게 미리 그냥 예, 그 다 예. 반영을 해서 그렇게 떨어졌다 올랐다 하느냐 하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한테 커다란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진짜로 올 위기를 반영했다면 할 일종의 이제 이게 지금 말 좀 봄이 오기 전에 제비 오듯이 예, 예, 예. 먼저 그 하나의 시그널을 주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을 거였는데 그냥 미리 혼자 폭락을 해서 괜히 그냥 시장만 교란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는 또 조금 아쉽고 이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면에서 하루의 폭락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일일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00포인트 가까운 폭락은 정말 좀 그렇죠.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신흥국발 위기의 직접적인 이유는 대부분 다 미국의 계속된 금리 인상 쪽으로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큰 불이 없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 미국이 금리 제로로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풀었다. 계속 풀었죠. 계속 이게 풀었거든요. 또 양적 완화. 그게 이제 신흥국들한테 도움이 된 게 경상수지 적자를 내도 되고 그렇죠. 또 외채에 좀 더 쌓아도 되고 돈도 빌려줄 때 잘 빌려주고 그리고 재정 적자도 막 내고 좀 널널했던 거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반전이 되면서 돈이 지금 좀 줄이겠다 하는 네. 순간 이제 경상수지 적자 내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 내고 외국으로부터 부채를 많이 빌린 그 나라는 별로 딱 그 찍어서 그야말로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예. 딱 그 통화 가치 하락한 나라 그 화면에 아까 비쳤는데 네. 예, 그 화면이 딱 그 성적표예요. 그동안 좀 놀았던 친구들은 이제 시험 못 봐가지고 성적표 나빠지는 거고 예. 그들하고 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잘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모두 거시경전성적 관점에서 지금 재정 적자, 경상 적자, 외채 누적 이런 것들이 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좀 놀았던 친구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예, 예. 아르헨티나는 이제 뭐 지금 아까 표현을 조금 이제 좀 실생활스럽게 표현을 하셔서 예. 저도 좀 표현을 하면은 들어 누운 상태고요. 그렇죠. 두 번쯤 손을 예. 내미는 상태니까. 예. 파키스탄도 지금 IMF는 뭐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에 손을 벌렸다는 얘기는 아직 밝혀지지는 예, 파키스탄도 예. 손을 좀 벌렸다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터키 얘기하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도 하시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럼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그동안 뭐랄까요? 남의 나라에서 돈을 빌려, 그렇죠.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자기 나라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그냥 미봉책으로 메꿔왔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경상수지 적자. 한마디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거죠. 남의 나라 물건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자기네 나라 물건 수출하는 것보다. 예. 그러면 이제 수지 적자가 나면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달러가 예. 밖으로 나가니까 그럼 또 돈 빌려다가 그걸 또 예. 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누적되고. 그런데 아르헨티나나 파키스탄 예. 같은 나라가 소위 말해서 이른바 선진국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예. 뭐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글로벌 교육 규모도 뭐 대단히 앞에 있는 나라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별거 아닌 나라들이 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들썩거리는 거야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전염 효과가 있죠. 어. 예, 파키스탄 벌써 안 좋아지니까 인도네시아 나빠지죠. 인도.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파키스탄 놓고 보면 갑자기 옆에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도 안 좋지 그리고서 같이 떨어져 버리고 아르헨티나 안 좋으면 그 옆에 나라들도 그래서 참 이 전염 효과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것이 어떤 영어로 하면 스피로버라고 그러는데 꼭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안 좋아져요. 그 동남아 위기 때도 우리도 태국 안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이게 전염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97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셋이 셋이 같이 안 좋아지는데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조금 우리나라로 지금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예 조금 좀 걱정이 많이 그러게요. 됩니다. 예. 근데 아까도 김한진 박사도 예.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11월에도 연내 한 번 더 올릴 경우에는 그 여파가 있고 우리랑 또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1%포인트까지 그렇죠. 벌어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도 아마 뭐 금리 차에 따른 뭐 그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도 어쨌든 외국 자본의 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좀 박사님, 교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정말로 금리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그 전염 효과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나빠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었고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78개월째입니다. 예. 예. 그래서 벌고 쌓고 예. 정말 그 쌓아놓고 또 벌고 마이너스가 둘 다 플러스죠. 그 저런 나라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외채 노는 나라들은요. 그렇죠. 예. 예. 논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관리를 안 했다는 뜻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견딜만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라는 예. 건 아주 커다란 약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이 지금 고민이 엄청나게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금융시장이나 내부 보면은 오히려 떨어뜨리거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법 올려야 되니까 예. 고민은 굉장히 깊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우리 거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예. 하고 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한테 구제금융 받으면서 이제 그 IMF의 고금리 정책을 하면서 완전히 실물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마이너스 그렇죠. 성장으로 갔는데 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된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느 예, 뭐 했다고,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파키스탄이 예를 들어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에는 공식적으로 위기가 온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옆에 나라 인도네시아나 인도까지도 지금 적자국들이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그 아시아에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웃다. 것이 분명한 건데 그게 우리로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이제 노력 그 전염 효과를 그렇죠. 차단하는 노력이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 어느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잘 차단하고 거기에서 예. 여파를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뭐 별 문제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결론을 예. 위해서 이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면은요. 예. 지금 우리 내부 사정을 보면은 이런 금융위기 얘기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고 왠지 더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도 그렇고 뭐 그렇죠. 이런 뭐 예. 내수도 상당히 좀 좋지 않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현재 버티고 있는 거는 뭐 앞서 지난 8월 달 경상수지 얘기도 했습니다. 수출로 예. 좀 그나마 버티는 예. 건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금융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뭐 우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어떻게 좀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땠느냐? 태국,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말레이시아는 좀 벗어났고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었거든요. 예. 다른 나라는 괜찮았어요. 그게 이제 97년도 우리 외환위기 당했을 때 그때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파키스탄 정도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 그게 거기서 멈추고 다른 나라들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면 예. 위기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멈추는 가능성도 있고 예. 터키나 파키스탄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그들과 그 나라와 다르다라는 걸 부각을 시켜줘야 되고 네.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돼 있다는 것을 그렇죠.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줘서 그 위기가 우리한테 같은 너도 신흥국이고 파키스탄 뭐 신흥국 아래쪽이지만 같은 이머징 마켓으로서 너희들도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그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차별화된 우리는 쟤네들이랑 좀 달라. 예. 우리는 그동안에 관리도 잘하고 그렇죠.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놨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일단은 수치상으로 잘 눈에 띄는 건 외환보유액 그렇죠. 얘기를 하면 일단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외환보유액 보여주고 경상수지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금 뭐 오바를 한다면은 저 대통령께서 좀 외국 투자자들 좀 만나셔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설명도 좀 해주고 네. 경제팀의 또 컬러도 좀 바꿔주시고 이러면서 이 차별화된 모습을 좀 부각을 시킨다면 아마 이런 기회에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이 부정적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저긴 다르다. 그러면 그 다르다는 거로 인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빠져나온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어려워서 그쪽으로 그렇죠. 가려고 했던 돈이 아 여기는 안 되니까 그래, 나와서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시간도 있고 또 한번 폭락했다고 뭐 이게 계속 폭락할 것도 아니라는 면도 좀 강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런 기회에 그런 모습들을 못 보여주면 예. 그냥 뭐 같은 그룹으로 그렇죠. 예, 같은 당연하죠. 그룹이다. 예. 그럼 뭐 다 같이 빼자. 그리고서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뭐 꼼짝없이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그 여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대응을 좀 잘 좀 아주 민감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한 예. 가지만 더 예. 지금 대응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예. 우리 정부가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제 지금 우리 내부 경제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아마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예. 뭐 아주 좀 저 간략하게 예.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정부가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요. 예, 경기 둔화 지금 국면이라서 금리 인상이 좀 상당히 좀 고통을 많이 가져올 겁니다. 외부에서 미국 금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인은 줘야 될 것이고 동시에 내부에서 한번 좀 경제정책의 일신, 한번 우리가 혁신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번 확실하게 가겠으니 좀 주목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부적으로 한번 바꾸면서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는 이런 그 측면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 내부의 그 정책의 일신을 한번 해주는 거죠. 이럴 때 방향을 한번 바꿔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차별화되면서 여파를 좀 덜 받으면서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실기를 하고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만 그냥 버티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고통이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제가 금리 인상이라고 조금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상도 금방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추이를 봐야 되고 한 번쯤은 저 예고편 주시면 되잖아요. 올릴 수도 있다 강하게. 그러나 한 번은 좀 두고 가자 뭐 하면서 좀 미국 추이도 보고 전체 예. 중국 문제도 좀 지켜보면서 예고편을 주되 한 번 쉬는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